일단 통계 단원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놓은 것들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잘 가져와야 돼. 이관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너네 중학교 때 혹시 도스분포표 같은 거 배운 적 있니? 뭐 평균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깔고 위에다가 얹어야지 그거 생각하고 여기부터 처음부터 하면은 조금 짜증나. 그래가지고 그때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 걸로 갖고 올 겁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맨 앞에 한 타임을 통해 할 거고 어렵진 않아. 근데 표현을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표현하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중학교 때 배운 거 도수분포 나눠볼게요. 시험 점수, 수학 점수 10점, 20점, 30점. 2명, 5명, 3명.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자료를 어떤 자료의 분포라고 불러. 10점, 20점, 30점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통계에서. 함수에서 X를 뭐라고 그러겠지? 미지수 좋아요. 좀 더 의미 있는 미지수. 변수라고 해요. 변수. 오케이. 통계에서 저 변하는 물을 이렇게 변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라고? 변량 x라고 부르겠습니다. 2, 5, 3. 자, 10점짜리 몇 명? 두 명. 20점짜리 몇 명? 저 숫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아, 이 새끼들 중학교 어디 나왔어, 씨. 도수라 그래, 도수. 도수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수. 도수. 자, 앞에 빈 붙이겠습니다. 무슨 도수? 빈도수. 이해되나? 영어로 빈도수 뭐냐? 그래요. 프리퀀시니까 이거 앞에 떠다 F라고 부를게. 알겠니? 자, 내가 조사한 어떤 자료에 그 변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고? 뭐? 변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 변량. 그 변량이 나오는 빈도수를 뭐라고 불러? 얘를 도수라고 부릅니다. X랑 F는 그냥 내가 붙인 거지만 실제로 저렇게 미지수를 씁니다. 강도가 유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어떤 수학 점수를 조사한 거야. 몇 명한테? 10명한테. 그리고 점수는 10점, 20점, 30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떤 분포라고 그러고 부를 때는 그 변량과 그 변량의 개수들이 적혀있죠. 이 분포를 도수분포라고 불러. 알겠나? 그리고 도수분포를 표로 만들었으니까 얘를 도수분포 표라고도 말하고요. 됐나? 지금 주어진 자료들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있는데 혹시 뭔지 아냐? 평균 구할 수 있죠.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은 10점, 20점, 30점 더하면 되니? 아니죠. 10점이 몇 명이니까? 10점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야? 평균은 보통 M이라고 부릅니다. M은 mean value에서 나온 거야. mean. 의미 있는 값이라는 뜻도 있고요. mean 자체 평균이라는 뜻도 있고. 얘는 10 곱하기 얼마? 2. 20 곱하기 얼마? 5. 30 곱하기 얼마? 3을 다 구하고. 자, 지금 내가 더한 게 바로 총점이죠. 총점. 됐나? 자, 총점을 뭘로 나눠주면 돼? 총 도수 몇 명? 10명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평균 되는 거 맞니? 자, 10으로 나누면은 2, 10, 9니까 21 나오면 됐나? 그럼 저 자료의 평균은 얼마다? 20입니다. 됐니? 이해되죠? 평균. 지금 구한 저 평균을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 통계라는 단어 들어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걸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꿀게. 알겠니? 지금은 그대로를 바꿀 줄 알던데. 자, 변량은 변수랑 같은 의미니까 X라고 프리퀀시, 도수는 영어로 프리퀀시 아닌 빈도수 F라고 불렀습니다. 자, 첫 번째 변량과 첫 번째 도수, 두 번째 변량과 두 번째 도수, 세 번째 변량과 세 번째 도수 맞니? 저걸 쌤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평균
첫 번째 변량 플러스 첫 번째 도수 더하기 두 번째 변량 두 번째 도수 세 번째 변량 세 번째 도수 이해되나? 맞죠? 자, 10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수야? 아무 의미 없는 수야? 의미 있는 수죠? 뭐뭐뭐 더한 거야? F1, F2, F3 더한 거다. 맞니? 그리고 도수의 총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F1, F2, F3은 그냥 편의상 N이라고 쌤이 그냥 쓸게요. 도수의 총합이라는 뜻. 오케이?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됐나? 아, 도수를 변량을 도수에 다 곱했고 걔네를 싹 더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걸 평균이라고 하는구나. 자, 위에 있는 세 개는 혹시 규칙이 있니? 맞냐? 이거 규칙이 있냐고? 없어? 있어요. 1, 2, 1, 2, 3 대반이야. 저 어떤 문자에다가. 맞지? 네. 자,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지금 어떤 식에다가 1, 그리고 2, 그리고 3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죠? 물론 그 숫자들이 규칙이 있진 않지만. 맞냐? 자, 그래서 저거 조금 표현할게요. 어떤 거를 규칙적으로 쭉 더하는 거를 우리는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지? 그 기호가 뭐야? 시그마.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시그마. X, I, F, I. I는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3까지. 그럼 이게 바로 이것과 이것을 더한 거지. 저기다. 요거 곱해주면 돼. N분의 1. 이렇게 곱해준 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어떤 도수분포 자료의 도수분포의 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쓴 식 이해 좀 합시다. 자, 이게 내가 구하는 어떤 변량이지. 변량에다 뭘 곱했어? 도수.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이거를 뭐라고 불러? 총합이 되겠죠? 자, 걔를 뭘로 나눠?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평균이라고 식만 보고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알겠나? 자, 그리고 잘 봐. 이거는 누구의 평균이야? 21이라는 건 뭐의 평균이냐고? 점수의 평균이죠? 변량의 평균이지? X의 평균 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M이라는 건 평균이지만 뭐의 평균이라는 말을 할 거야.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그래가지고 X의 평균 요렇게 쓰겠습니다. 기대하다 라는 말 알고 있니? 영어로 expect. 됐죠? 여기 넘어갑시다. 기대 expectation이라고 부르지. 21이라는 값은 내가 저 반에서 한 명을 골랐을 때 걔가 대충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값이야. 그게 평균이죠. 됐나? 이해되지? 자, 그러므로 평균이란 말은 다르게 어떤 의미로도 쓸 수 있다? 무슨 값? 기대값. 알겠나? 자, 평균과 같은 말 무슨 값? 요거 적어. 평균이랑 뭐랑 같다? 기대값. 알겠니? 근데 기대값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의 기대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누구의 기대값? X의 기대값. 여기 있는 X는, 여기 있는 요 X는, 여기 있는 이 X랑 똑같은 거 알겠니?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보고, 아, X라는 자료의 도수를 곱하고 다 더한 걸 전체로 나눴으면 이거를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알아야 돼. 알겠냐? 이게 이 내용을 고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알겠니? 이해됐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만 좀 볼게. 만약에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더했고요. x i의 제곱 f i라고 했어. 자, x라는 건 어떤 변량이겠죠? 그 변량을 뭐 했니? 제곱한 거에다가 도수를 곱하고 다 더했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 변량을 뭐 한 거? 제곱한 거의 총합이겠지.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면 이건 뭐야 돼? 누구의 평균?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얘는 expectation,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알겠나? 누구의? 얘의 기대값. 얘의 평균. 이 식을 보고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이놈이 여기 있는 이놈이랑 똑같다 이런 거 느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가져가야 돼. 알겠지? 다음. 평균이란 값은 함정이 있어. 자, A반 점수 평균 냈더니 21점. B반 평균 냈더니 21점. 어느 반이 공부 잘해? 모르죠. 모르지. 그 자료들의 우리는 대표값 하나를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나를 몰라. 그래서 두 번째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하나 더 구한 거 기억나니? 평균 다음에 혹시 딴 거 구한 적 있냐? 분산이란 말 들어가니? 분산? 아, 기대도 안 하네. 봐봐. 어떤 반은 10점, 20점, 30점, 40점부터 100점까지 10명이 있고요. 어떤 반은 50점만 10명이야. 그러면 두 반의 평균은 어때? 같죠? 맞나? 이해됐니? 만약에 내가 두 반을 수업해야 되면 두 반의 수업 형식은 같을까? 50점짜리 10명 있는 반은 어떤 정도, 50점 정도로 수업을 구성하면 되지. 근데 70점부터 100점까지 분포되어 있는 반은 내가 수업 구성하는 게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50점짜리 10명 있는 반은 그 자료들의 분포가 한 곳에 모여있지. 이해됐나? 그리고 10점부터 100점까지의 분포는 퍼져있죠. 이해됐니? 그 애들이 더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자료들의 분포까지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게 분산이라는 값이야. 됐나? 용어 하나 배웁시다. 산포도란 말 들어봤냐? 산포도 뜻 아니 혹시? 산 분산되어 있는 거, 포 분포, 도 정도. 어떤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뭐라고 불러? 산포도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값을 분산, 편차, 표준 편차 같은 걸로 얘기합니다. 기억 안 해도 되고 지금 이제 같이 나랑 리마인드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평균 구한 거 이해되나? 편차라는 거 좀 보여볼게. 저기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올게요. 저 X라는 자료 10, 20, 30, 그리고 2, 5. 아니다. 평균을 지워줘. 아니다. 2, 5. 그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조사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편차라고 합니다. 알겠나? 자, 지금 내가 이 자료에서 구한 평균이 얼마였어? 21. 자, 그럼 보자. 자, 10이라는 놈은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니? 11. 평균보다? 얼마큼? 11. 11만큼 작죠. 자, 평균에 비해서 11만큼 작은 데 위치하지? 10이라는 값은. 그래가지고 얘의 편차는 마이너스 11이라고 부릅니다. 됐나? 자, 20이라는 값은 평균에 비해 얼마큼 떨어져 있어? 1 작죠? 됐나? 마이너스 1. 30이라는 값은 평균보다? 자,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부르고 이 편차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기에 평균에서 변량을 뺀 거기에 변량에서 평균을 빼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우지 마시고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냐? 더 작은지 더 큰지를 보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지금 쌤이 여기 적은 거를 편차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이해되나? 자, 그럼 보자. 혹시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알아? 0. 왜냐하면 그들은 다 더하면 다 더한 걸 10으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 맞아? 그럼 편차를 싹 더하면 얼마겠어? 아, 이거 그냥 받아들고 넘어갈게요. 편차가 마이너스 11짜리가 몇 개이니? 두 개. 얘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22라는 편차를 갖겠죠? 편차가 마이너스 1짜리는 몇 개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라는 편차를 갖겠죠? 저 9짜리는 몇 개 있어? 그래가지고 27이라는 편차를 가진 거고 얘네 셋을 더한 건 얼마다? 0이다. 왜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다 더하면 평균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게 있네. 되나?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평균에서부터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찾기 위해 변량과 평균을 서로 빼봤지? 맞냐? 근데 그거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버려? 잘 들어.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을 구하면 얼만큼씩 떨어져 있나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다 더했더니 항상 얼마가 나와?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왜 그럼 쓸모가 없어? 뭐도 있고 양수도 있고 뭐도 있어서 음수도 있어서 알겠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자료를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만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호를 뭘로 만드는 게 중요할까? 플러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자료들의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 겁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절대값, 두 번째로 지랄. 어떻게 하면 양수돼? 절대값 말고 제곱. 알겠나? 네, 일단 방학신날 와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왔으면 기운내고 열심히 쳐들어야지. 병웅이 멍때리지 말고 저 빡따구를 한거기도 있고 끝나고 집안 갈 거잖아요. 참어 좀. 여기가 아주 좀 헬파티야. 그래요. 자, 다시. 좀 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뭘 구했니? 평균. 평균 구했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건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죠. 그래가지고 그 평균이란 말을 기대값이라는 말로도 표현해. 그 자료들을 하나 골랐을 때 기대되는 값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예를 갖다가 시그마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봤고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자료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어떤 식이야.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보니까 평균으로만 갖고는 알 수 없는 자료들도 있어 없어? 다시 평균만 갖고 알 수 없는 정보도 있는 거야. 어느 이 반의 성격은 평균만 갖고 알 수는 없어. 예를 들어 내가 너네한테 야 너 평균 몇 등급이야 라고 물어보면 네가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른다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네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퍼져 있는지 또는 한 곳에 모여 있는지를 조사해 볼 수 있어. 그 조사하는 정보들을 산포도라고 그러고요. 산포도 중에 가장 쉬운 정보 하나를 지금 찾은 거야. 그게 편차라고 부르는 거야. 편차의 뜻은 뭐야? 평균과의 차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이런 걸 말해. 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나온 값을 의미하고요. 도수를 곱해준 그 값들은 다 더하면 얼마가 됐다?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얼만큼씩 떨어져 있나가 궁금한데 이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고요. 도수를 쌩가고 얘만 갖고 풀어도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마이너스 11짜리가 졸라 많은지 졸라 적은지에 따라 성격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도수를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다 더하면 빵이 돼버리니까 평균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었다고. 알겠나? 그래가지고 나는 이 자료를 지금 부호를 뭘로 만들고 싶어?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이 자료의 플러스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이 두 가지라고. 절대값을 씌우거나 제곱을 하거나. 됐나? 수학에서 절대값 씌우는 거랑 제곱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혹시 뭐 고를지 아냐? 제곱이야, 제곱. 너네 문제 풀 때 제곱이 좋아? 절대값이 좋아? 당연한 거야. 알겠나?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일반화 시켰을 때 절대값이라는 애는 얘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그러므로 나는 이 숫자들을 뭐 해볼 거야? 제곱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알겠나? 이해되죠? 자, 5 제곱하면은 25고요. 잠깐만, 이걸 제곱하는 게 아니지? 얘를 제곱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대로 더하지 않고 편차를 뭐 할 거다? 제곱할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라는 놈은 제곱하면 120. 자, 지금 내가 여기다 구할 걸 편차에 제곱 121, 그 다음 얘는 1, 8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양수가 되면서 고정이 된다. 알겠나?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121이라는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그냥 우리끼리 친 거고요. 얘는 1 정도라고 친 거고 얘는 81 정도라고 어떤 수치를 부여한 거야. 맞아? 자, 그 다음 도수를 곱해줍시다. 그럼 여기다가 2 곱하면은 242고요. 얘는 5가 되겠죠. 도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3이랑 곱하면 243. 맞니? 자, 얘 더하면은 480, 90이네. 맞니?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게 490이라는 숫자고요. 그 490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야? 편차 제곱들의 총 합. 그럼 이거를 이제 뭘로 나눠주면? 10으로 나눠주면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자, 그래가지고 요 녀석을 10으로 나눠준 이 값을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이렇게 부릅니다. 분산. 됐어? 분산. 그리고 분산은, 분산이 영어로 variation인가? 뭐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글자를 따가지고 V라고. 됐나? 그리고 지금 뭐야? 시험 점수들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V, X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됐니? 마지막! 분산이라는 걸 계산할 때 중간에 우리가 뭘 했니? 제곱했죠? 맞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는 원래 우리가 구하려는 수보다 좀 어때? 사실은 49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면 숫자가 뻥튀기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숫자를 아까 제곱해줬으니까 다시 지금쯤 루트를 씌워주면 좀 비슷한 숫자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고요. 여기를 좀 숫자를 줄여서 이 뭐야 490, 10으로 나누면 49지? 루트 씌우면 얼마? 7. 이거 이름 아니? 표준편차라고 부릅니다.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스탠다드 뭔데 하여튼 그 앞글자 S를 따가지고 그리스자 S 뭐라고 읽는지 아냐? 그리스자로 S를 뭐라고 읽는지 아니?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저게 대문자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6 비슷하게 약간 눕혀가지고 쓰고 시그마라고 읽어. X라는 자리에 시그마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나? 자, 표준편차라는 건 어떤 의미야? 그 자료들이 평균에서부터 한 7 정도씩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숫자야. 알겠어? 그럼 잘 봐. 표준편차가 7인 자료와 표준편차가 10인 자료 중에 누가 더 평균에 모여있는 자료야? 7자리가 더 평균에 모여있는 자료지. 알겠나? 이해되죠? 그 자료들이 더 널리 퍼져있다라는 뜻과 좀 더 모여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 자료 숫자를 통해서. 알겠나? 그리고 우리는 분산을 더 좋아하게, 표준편차를 더 좋아하게, 좀 더 작잖아 숫자가. 그래가지고 근데 둘은 거의 같은거죠? 되니? 지금 했던거 일반화시키겠습니다. 분산 내가 뭐라고 불렀니? 5의 평균? 5의 제곱의 평균? 외워야 된다. 다시 분산이란 뭐의 평균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너네한테 어떤 공식을 하나 알려줄 건데 유도 과정은 1, 2등급은 따라 하시고요. 그 밑에는 그냥 결과만 외워도 됩니다. 근데 해보길 바랄게. 자, 분산을 쌤이 아까 VX라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니? 자, 이거를 X라는 자료들의 분산이라고 불러. 어떻게 구합니까? X와 평균을 빼면 편차들이 나오지. 그 편차들을 뭐해서? 제곱해서 그 제곱한 녀석들을 다 도수랑 곱하고 마지막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죠. 맞니? 그게 이거야. 그래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해도 됩니다. 자, 기대값이 잡을 거 내가 평균이라고 해도 되죠? 요식 하나만 정리하고 쉽게. 편차란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변량 빼기 평균, 이게 편차. 됐나? 그리고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요거 되나? 말을 식으로 바꾼 거야. 알겠니? expectation은 뭐라고 읽었어? 기대값 또는 평균. 안에 있는 자료의 평균. 안에 있는 자료가 지금 뭐야? X 빼기 M. 변량에서 평균을 뺏고 이 안에 있는 놈을 우리는 편차라고 읽어도 되죠? 그거를 제곱한 녀석들의 평균이란 뜻이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저 자료들의 평균을 구할 거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X, I, minus, M.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이지. 맞나? 그리고 여기 편차 제곱에다 5 곱해야 돼. 2. 도수 곱해야 되죠. 됐나? 그리고 이놈들을 싹 다 더할 거고요. 알겠나? 그리고 뭘로 나눠줘야 돼?
보수의 총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됐나? 그럼 우리는 얘를 이것의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알겠지? 자, 요 안에 있는 거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좀 정교 좀 할게요. n분의 1. 자, 시그마는 어차피 1부터 끝까지니까 숫자는 안 적었다. 귀찮아서. 자, 시그마 안에 있는 거 좀 정리 좀 할게. 제곱. 이것 정계로 할게요. f i 마이너스 e m x i f i 마이너스 m 플러스 m 제곱 f i. 자, 이렇게 정계되는 거 이해되나? 완전 제곱식하고 f i 집어넣은 겁니다. 헐. 자,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 알고 있니? 이해되나? 자, 식이 지금 몇 개이기 때문에 헷갈려서 시그마 3개로 바꿀 겁니다. n분의 1 시그마 x제곱 fi 빼기 2. 자, n이라는 숫자는 그냥 평균이죠.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n분의 m도 뺄게. m 곱하기 n분의 1의 시그마 xi fi. 요놈 m제곱 밖으로 나가겠죠. m제곱 n분의 1 똑같이 있고 시그마 fi 되나? 자, n분의 1 시그마를 다 집어넣고요. 그 안에 있는 변수가 i거든. 지금 보면 그 i랑 상관없는 m, e, m제곱 이런 거는 시그마 밖으로 뺐다. 됐나? 자, 정리 딱 하고 쉽니다. 이거 뭐라고 읽을 수 있게? 별량을 제곱하고 도수 곱하고 n으로 나왔죠? 누구의 평균? 편, 아니 아니 이게 편차냐? 아,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냥 x의 x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를게. 자, 이거 보자. 이거 뭐니? x의 평균. 됐나? x에다가 도수 곱하고 n으로 나눴죠? 이해되니? fi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아니야 혹시? f가 뭐야? 도수 다 더하면 이거지? 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겠네. 됐나? 자,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할게요. 누구의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 그래가지고 expectation x제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나? 자, 요거 m이라고 불러도 되니? expectation x니까 그냥 m이라고 부를게. 그럼 마이너스 2m제곱. 요거 없어지죠? 플러스 m제곱. 됐나?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m제곱. 콜. 아까 얘기했다. 전개과정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분산은 이것과 같다라는 거 알게. 다시 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를게. x제곱의 평균. 좀 쉽게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야. 보여주고 쉴게요. 아까 우리 이거 편차고 해가지고 다 막 제곱하고 막 지랄했거든. 맞지? 잘 봐. 제곱의 평균이랑 이 녀석들을 다 모아란 뜻? 제곱하겠습니다. 100, 400, 900. 그리고 이 녀석들로 뭘 구한 게 제곱의 평균이야? 도수 다 곱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돼. 자, 둘이 곱하면은 200이죠? 10으로 미리 나누자. 그럼 20. 둘이 곱하면 2000이죠? 자, 10으로 나누면 200. 자, 둘이 곱하면은 2700이지? 10으로 나누면 270. 490 나오는 거 맞냐? 지금 내가 구한 게 뭐야? 제곱의 총합. 맞아? 자, 10으로 나누면 제곱의 평균 나올까? 그니까 땡땡땡 expectation x제곱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49. 되니? 맞나? 25 1000. 맞죠? 잠시만, 뭔가 틀렸는데.
수로 이걸 찾으세요. 아 미안하다 변칙이지 이거 10으로 왜 나눠? 10으로 나눈 거잖아 지금. 그치 미안하다 이거 490이라고 해야 맞죠? 우리 이게 10으로 내가 나눈 거지 200인데 내가 20이라고 썼고 2000인데 200이라고 썼고 2700인데 270이라고 쓴 거잖아. 10으로 나누는데 쌤이 실수로 또 나왔다 소리. 자 이게 제곱의 평균 알겠나? 자 이제 평균의 제곱 구할게요. 평균 아까 얼마였냐? 21. 21 기억하냐? 그럼 평균의 제곱은 얼마? 441. 41인가? 뺀게 얼마? 49. 어 그게 아까 구한 49죠? 이해되니? 자 분산 앞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뭐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게 분산. 오케이? 자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자 지금 배운 걸로 공식 하나만 딱 정리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좀 전에 평균 구하는 거 봤다. 자 평균 구하는 거 이렇게 도수 곱하고 전체 도수로 나눠주는 요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비례값이라고도 부르는 거. 자 분산을 뭐의 평균이라고도 부른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덮을 수 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었네. 자 이렇게 직접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거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게 지금 고등학교 때 과정입니다. 물론 1번, 2번 중에 2번이 쉬운 거 알지? 근데 문제에 따라 불가능하다면 위에 걸로 풀어야 돼. 종이 때처럼 대부분 이 방법을 통해 풀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식이고요. 자 몇 가지만 딱 몇 가지? 공식 하나 앞으로 쓸 건데 이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ectation AX plus B라고 되어 있는 거였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실제 하진 않지만 한번 내가 보여줄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증명할게요. 이 조건 안 하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 AX 플러스 B의 평균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됐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다 도안됐죠? 뭐를? AX 플러스 D라는 거에다가 도수를 싹 다 곱하고 전체 도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바로 이 자료랑 같다라는 거 되나? 네. 이해되죠? 자 여기서 한 것처럼 이거 전개 좀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빨리 할게. FY 들어가지? A 뺄 수 있죠? 앞에 있는 거는 A 곱하기 N분의 1의 시그마 XI FI 되나? 자 뒤에 있는 건 플러스 자 B FI지? B 앞으로 빼겠습니다. B 곱하기 N분의 1 시그마 FI 됐나? 요거 뭐라고?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요거 얼마? 1. 1. 되나? 그래가지고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 expectation X, plus B. 아이고. 되나요? 외워야 된다. 이거 마치 2를 이렇게 전개한 것처럼 풀 수 있어. 이렇게. 알겠나? 저 녀석, 요렇게 됩니다. 라는 거 암기. 알겠니? 이따가 뒤에 공식 나오는데 그 대표표 치라 그러면 치세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요거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서 암기만 할 겁니다. 자, 분산인데 똑같이 AX 플러스 B라고 나오는 거 요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 알고 있나? 분산은 제곱과 관련 있다는 거 기억해라. 자, 맨 앞에 있는 A만 밖으로 나오면서 A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B는 날리고 V X라고 하면 되는 거 외워야 됩니다. 여기 루트 쉬운 게 표준편차라는 거 알겠니? 자 여기 루트 쉬운 표준편차는 시그마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 절대값 쉬우면은 아 미안 루트 쉬우면은 A지. 근데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A에
시그마 X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는 과정을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외우시고, 이거는 한 번 정도는 해볼 줄 알아야 된다. 알겠니? 요거 뒤에 나올 때 별표 치라 그러면 그때 꼭 치십시오. 자, 페이지. 아, 그리고 지금 쌤이 설명한 것들이 140페이지 펴봐. 140페이지. 자, 거기 나오는 내용을 쌤이 지금 쭉 정리한 걸 한 겁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쌤이 해준 거 머릿속으로 잘 넣어야 된다. 평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거나, 뭐, 분산을 갖다가 좀 편하게 구하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평균 분산 들어갔던 공식들, 이런 거 정리돼야 돼. 살짝 눈으로 봤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34. 자, 도수분포라는 걸 배웠고, 지금부터는 확률분포라는 걸 가르칠 거야. 자, 지금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깔고 올라서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 근데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알려줬던 그거를 중학교 거부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걸 잘 써먹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게 10점, 20점, 30점이었던 거 기억하니? 이거의 도수가 2, 5, 3이었죠. 아까 쌤이 이거를 별량이라고 불렀고 도수라고 불렀어요. 됐나? 여기서 이제 확률이라는 거 좀 계산해 봅시다. 10점을 받을 확률은 10점. 몇 명이야? 몇 명이야? 10명이잖아. 10점 몇 명? 확률은 5분의 뭐? 아, 전체 몇 명이야? 정신 차려. 이거 뭐 하는 거야? 전체 몇 명? 10명 중에 10점 몇 명? 2명. 확률 얼마야? 그래, 뭐라고? 5분의 1이야. 10분의 1이지. 5분의 1, 10분의 2. 오케이. 20점 맞을 확률. 그래, 10분의 5니까 2분의 1 될 거고요. 30점 맞을 확률은? 자, 생각해 봅시다. 확률은 도수랑 관련이 있네. 그럼 확률 분포는 도수 분포랑 관련이 있겠네, 그쵸? 자, 도수가. 근데 10분의 해서 그 10이 뭘 말해? 아, 전체 도수네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확률이라는 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 10분의 2. 자, 10이라는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분은 일단 안 할게. 자, 얘도 10분의 5. 뭐 10분의 4. 됐나?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원래 이거 둘이 곱하고 10으로 나누고, 이거 둘이 곱하고 10으로 나누고, 둘이 곱하고 10으로 나누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확률이랑 곱해버리면 10으로 나누는 과정이 들어가 있네. 맞나? 어? 평균은 원래는 도수랑 다 곱한 걸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눠야 되지. 근데 확률에 그 전체 도수로 나누는 과정이 들어가 있네. 그럼 그냥 별량이랑 확률을 다 뭐하면? 곱하면 그게 뭐와 같다? 평균과 같네. 확인 좀 하자. 자, 이거 10 곱하기 10분의 2, 20 곱하기 10분의 5, 30 곱하기 10분의 3. 이거 하면 아까 보였던 것처럼 20일 나오니? 이해되나? 아, 여기서 얼마 나오고? 2, 여기서 얼마 나오고? 10, 여기서 얼마 나오고? 어, 이거 20일 나오니까 아까 그거 맞네? 특이한 경우라서 나온 거야? 항상 나올까? 항상 나오겠네요. 그치? 자,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식 정리 딱 한 번만 할게. 자, 이 녀석을 쌤이 이렇게 썼었다. 전체 도수로 나눴고요. 여기에는 X, F가 들어갔었어. 알겠니? 자, 근데 만약에 N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시그마 X, I, N분의 FI라고 쓰면 N분의 FI는 뭐와 같아? 어, 전체 도수분의 도수니까 쟤를 뭐라고 불러도 돼?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앞으로 P라고 좀 바꿔서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평균은 전체 도수를 곱하고 다 더한 걸, 아 미안, 도수를 다 곱하고 더한 뒤 전체 도수로 나누는 건데 그 과정은 그냥 뭘 곱해버려도 상관없는 거야?
확률을 다 곱해버려도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어떤 자료에 확률을 싹 곱한 걸 더한 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무슨 값? 기대값.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누구의 기대값? X의 기대값. 됐나? 자, 어떤 자료에 확률을 다 곱한 걸 쭉 더한 행위를 우리는 앞으로 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이 단원이 확률과 통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수 분포가 나오겠냐? 확률 분포가 나오겠냐? 확률 분포가 앞으로는 거의 나오겠죠? 확률을 갖고 평균을 잘 구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산은 평균만 갖고 구할 수 있니? 아니야. 그래,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의 제곱만 있으면 되잖아. 편차 안 구해도 되죠? 맞니? 그러면 분산도 결국 여기서 구한 이 방법대로 빨리빨리 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제곱의 평균 같은 걸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아이고, 이 녀석 다 제곱한 다음 여기다 누구 곱해주면 돼? 확률 여기도 곱해주면 되니까. 됐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이름 좀 바꿀게. 저 확률이란 도수랑 전체 도수를 같이 쓴 거지. 그럼 확률 분포라는 표에서는 도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률만 등장할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분포에서 앞으로 이 가운데 줄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 줄만 등장하겠죠. 자, 저 X를 아까 뭐라 그랬죠? 도수 분포에서? 변량이라 그랬지. 확률 분포는 조금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변량을 앞으로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변량이나 변수나 뭐 비슷비슷한 개념이죠. 변수. 근데 뭘 구할 때 쓰는 변수야? 확률을 구할 때 쓰는 변수야. 그래서 이 변량이라고 불렀던 녀석을 앞으로는 뭐라고 부른다? 변수. 무슨 변수?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됐나? 아, 변량이라는 말을 앞으로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는 소리야. 확률 변수 위에 요 표현 알죠? 변량이라고 적어놔. 우리가 아는 그 변량과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라는 소리니까. 다음. 자, 확률 봅시다. fx라는 함수가 있어. 3에서의 함수 값을 뭐라고 불러? f3. 2에서의 함수 값을 f2. 10일 때의 확률을 p10. 20일 때의 확률을 p20.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겠죠? 자, 근데 이거 표현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렇게 부른다. 확률은 확률인데, 괄호 안에 이제 그 대입되는 값을 쓸 건데, x가 이렇게 쓸 거야. 다시. 우리는 어떤 함수에다가 3 대입하면 이 3이 x라고 굳이 얘기해야 안 해. 안 하지만 저기서는 확률인데 3을 대입하면은 x가 3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겠다는 소리야. 알겠나? 그냥 이거는 p3이고 p3과 같은 의미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많이 볼 표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울 건 없어. 익혀질 겁니다. 여튼 뭐 확률 변수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앞으로 그렇게 부를 거. 알겠니? 자, 밑에 이산 확률 변수 한번 봅시다. 이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하나하나? 뭐 비슷해요. 이산, 정조가 아니고 이산 위에 이렇게 적을게. 연속. 이산과 연속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연속과 이산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숫자를 좀 설명할게. 이산이란 말에다가 정수라고 좀 적겠습니다. 정수. 연속이란 말 옆에다가 실수라고 좀 적겠습니다. 연속이란 말은 하나하나 실수가 없고 빠짐없이 쭉 이어져 있는 행위를 연속이라고 불러.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웠던 연속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1, 2, 3, 4, 10개, 11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을 이산이라고 불러.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이런 용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인데, 그리고 확률 변수를 봐봐. 10, 20, 30이죠. 10부터 30이 아니지. 이런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나중에 너네가 어떤 통계자료를 보다 보면 키가 161, 162 이렇게 하지 않지. 160부터 165까지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걸 무슨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거를 이산적인 변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알겠냐? 자, 오른쪽에 3번 확률 질량 함수라고 써 있죠? 자, 그럼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진 거지만 그냥 이렇게 적어 위에 이렇게 적어 놓을 게 확률을 구하는 식. 무슨 소리냐면 지금 확률이 여기서 10분의 1랑 10분의 5랑 10분의 3이잖아. 만약에 이 녀석들이 규칙이 있을 수도 있겠지. 맞냐? 만약에 이게 확률이 뭐라고 할까? 뭐 이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확률 질량 함수는 100분의 X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거기다 요걸 대입하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이 나오니까. 알겠나? 물론 저런 확률 질량 함수는 지금 여기는 없겠죠. 규칙이 없잖아. 하지만 규칙이 있는 식도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 하나 알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기 나오는 녀석들은 확률이기 때문에 1을 넘어서는 안 되고 0보다 작아서도 안 되죠. 이거 다더하면 무조건 그치. 왜냐면은 밑에 있는 10이 전체 도수이기 때문에 도수를 다 더하면은 밑에 있는 전체 도수가 나와야 되죠. 알겠나? 확률 분포표 안에 있는 그 확률을 싹 더하면 무조건 얼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앞으로 많이 좀 풀 겁니다. 자, 박스 안에 우리가 확률 단어에서 배운 표현들이 있는데 눈으로만 쓱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개념 체크 1번부터 문제를 풀 거고요. 문제는 굉장히 쉽다. 쉬운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훑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고 그냥 답만 내는 건 별로 의미는 없다. 자, 개념 체크 1번. 개념 1번. 자, 거기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 X는 X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X라는 건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의 확률 변수를 말하고 그 확률 변수가 요 값일 때의 확률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럼 뭐 X는 2, X는 5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 뭐분의 뭐? K분의 X.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X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게 바로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항상 셀 수 있게 나오고 문제도 줍니다. 지금 이 문제는 X가 뭐부터 뭐야? 1, 2, 3, 4, 5네요. 그럼 여기 5개를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보자.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나?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죠. 자, 여기다가 X, P, X, X 또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자, X는 1부터 2, 3, 4, 5. 자, 맨 처음 확률은? K분의 1, 그 다음은? K분의 2. 뭐 위에 문자만 이렇게 또 따라 뽑아주면 되겠죠. K분의 3, K분의 K가 아니고 K분의 4, K분의 5. 자, 이렇게 돼 있으면 K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다 더한 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다 더합시다. 그럼 땡땡땡 K분의 자, 1부터 5까지 더한 건 15. 15는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K는 15. 15라고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겠죠. 평균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곱하면 되겠죠? 2번 확률 분포표가 나와있네. 맞냐? 그럼 봐, 잘 봐. 식이 나와있으면 그 지금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랬죠?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있으면 우리는 거꾸로 누굴 만들 수 있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고 표가 나와있으면 거꾸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확률 질량 함수는 명확한 식이라는 규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없으면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확률이라는 게 꼭 식에 따라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문제에 따라 좀 다르잖아. 그렇게 돼 있고요. 자, 2번 A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 A 어떻게 구하는 거냐? 확률 다 더하면 얼마? 1이겠네. 그러면 A는 얼마? 8분의 3. 2번 문제는 뭐 A는 8분의 3. 자, 그 다음 나에게 구하려는 확률은 이렇게 돼 있죠. P라고 돼 있고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A니까는 8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
근데 x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산적인 변량입니다. 뭐뭐뭐 있어? 이거보다 큰 것. 1, 2, 3. 됐나? 그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 x가 얼마인 거?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인 거. 그리고 3인 거. 이거 더해주면 되겠지? 0인 것만 빼면 되겠죠? 다다하면 얼마? 8분의 7. 오, 문제는 쉽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시다. 3번. 흰 공 3개, 검은 공, 흰 공 4개. 흰 4, 검 3. 여기서 공 몇 개 꺼낸대? 3개. 여기서 공 3개 꺼내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짓수는 몇 개? 73. 뭐 이런 거 우리 앞단원에서 했죠? 자, 해보자. 1번. X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여라. 자, 문제 좀 보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3개 꺼낸대. 근데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때 뭐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흰 공의 개수를 거기에 밑줄 좀 칠게요. 아, 나는 공을 뽑는 행위에 어디에 집중한다? 흰 공이 몇 개 나오나를 집중할 거야. 자, 흰 공은 몇 개부터? 한 개. 0개부터, 그치? 몇 개까지? 네. 네. 몇 개 뽑는데? 세 개. 몇 개까지 나와? 세 개까지. 자, 흰 공은, 흰 공을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라고 정했고요. 얘는 안 나올 수도, 한 개 나올 수도, 2개 나올 수도, 3개 나올 수도 있다. 됐니? 자, 확률 구합시다. 자, 이 확률을 구하는 건 앞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자, 분모는 뭐 분해? 네, 7분해. 몇 개 뽑아? 3개. 어떻게 써야 돼? 73. 다 병신이 될 수 없어, 저기. 자, 흰 공을 빵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세 개 뽑아야 돼? 검은 공 중에서. 그러면 위에는 33이라고 하면 되겠죠. 흰 공은 안 들어가니까. 맞냐? 자, 한 개 뽑아봅시다. 분모는 뭐 분해? 73분해. 자, 이번엔 검은 공은 몇 개 뽑아야 돼? 그럼 32. 그러니까 흰 공은 41.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맞니? 네. 자, 두 개 나온 거 갑시다. 뭐 분해? 73분의 흰 공은, 검은 공은 몇 개? 한 개. 흰 공은 몇 개?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세 개 나온 것까지 갑시다. 분모 똑같겠지? 73분의 자, 검은 공은 이번에 몇 개 나와야 돼? 30이라고 쓸게요. 흰 공은 몇 개? 40. 20대 혹시 규칙 있나? 저식기 규칙 있니? 아, 규칙이 있어.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쌤이 하나 안 썼는데 여긴 썼죠. 흰 공이 빵개 나와야 되니까 뒤에 뭐라고 써도 돼? 40. 40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맞니?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요. 땡땡땡. 이 문제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는, 자, 분모는 얼마고? 73. 73이고요. 분자는 앞쪽은 3, C 뭐가 될 거고 뒤쪽은 4, C 뭐가 되겠죠? 맞냐? 자, 0일 땐 여기가 0. 1일 땐, 물론 이건 뒤집혀도 상관은 없지. 아, 미안. 뒤집히면 안 되겠네. 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거다. 자, 뒤에 있는 요 숫자랑 얘가 지금 계속 일치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쓰면 돼? X라고 적어주면 될 거고요. 여기는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 자, 3, 2, 1, 0.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더하면 항상 3이 되겠네. 맞냐?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들어가면 돼? 3-X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식을 만드는 거고요. 1번 확률 질량함수 구했습니다. 2번 이거를 표와 그래프로 각각 나타내요. 자, 표는 뭐 했고요. 자, 그래프는 그 밑에 있는 거 좀 잠깐 참고합시다. 자, 조금 독특하다. 원래 그래프 그려라 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
0일 때 값이 얼마 나오냐면 0일 때 35분의 1 나오네요. 잘 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x가 얼마일 때? 얘가 35분의 1. 그러면 0, 35분의 1이지. 그리고 얘는 1일 때 1, 35분의 12가 나와야 돼. 맞냐? 근데 지금 점으로 찍었어? 거기까지 쭉 그었어? 그렇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나 봐. 됐나? 그럼 나온 김에 그냥 요거는 복습만 좀 합시다. 이 확률 분포 단원에서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린대? 0, 1, 2, 3이라고 돼 있을 때 만약에 요만큼, 요만큼, 뭐 요만큼, 뭐 이만큼이라고 치자. 그리고 이게 점으로서 표시하지 말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처럼 마치 막대 그래프처럼 표현해라 라고 한 거야. 너네 보고 직접 이렇게 하라고 할 일은 없지만 그냥 알아만 두자. 하나만 더. 이 녀석 부피를 조금 늘릴게. 그래가지고 네 개의 막대의 부피를 똑같이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이런 식의 나무 막대로 만들 수 있겠죠? 대충 만들게 일단 그냥 이렇게 이 너비가 똑같다고 칩시다. 자 이거 네 개 뭐 이런 느낌인데 요런 거 뭐라고 불러? 뭐? 뭐라고? 어?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좋은데 이름이 있어 특이해서 히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중점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꺾은 선이 등장해. 당연히 이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인데 요 똑같은데 있다 그러고 이렇게 연결, 그리고 요 앞에도 똑같은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 빨간 도형 이름 뭐게? 도수분포 다각형. 물론 여기서 확률분포 다각형이겠지만 빨간 거 노란 거 넓이 같아요. 같다라는 거 기억하냐? 여기 같죠? 어, 이런 거 옛날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냥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그래프 밑에 있는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3번까지만 나가보시자. 흰 공이 두 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5분의 그 계산한 거 참조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는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해보시자. 139. 자,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 좀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그 확률 변수들과 확률을 다 곱한 걸 구하면 돼. 더하면 된다라고 써 있고요. 자, 분산은 일단 VX라고 표현할 건데 그 옆에 있는 거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옆에 뭐라고 써 있어? 뭐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식으로 써 있는 거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정리했더니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라고 돼 있죠? 맞냐? 우리 증명하고 정리했던 것들이 지금 결과만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들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뭐 씌우면 된다? 그거 모르진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3번 별표 해줄게요. 자, 앞으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라고 했는데 그 괄호 안에 조금 지저분하게 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잘 기억합시다. 알겠니? 그 3번의 번외로 요거 하나만 적어놓을게. 만약에 요렇게 돼있다. 지금 AX 플러스 B 그럼 몇 차식이야? 자, 2차식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 똑같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 요 미지수 자리에 익스펙테이션 X가 들어가는 느낌이잖아 지금 보면. 그치? 제곱으로 돼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된다라는 거 알겠나? 나머지는 뭐 외우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4번부터 문제 쭉 풀고 자, 확률 변수 문제가 이제 너네 시험에 나올 땐 쉽게 나오면 표나 식을 주고요. 좀 귀찮은 경우에는 너네한테 만들라는 경우가 있어. 자, 일단 4번부터 좀 볼게.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 나올 때마다 100원
지금 앞면이 100원, 뒷면이 얼마? 20원 받는다고 하네요. 자,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액수를 확률 변수의 X라고 할게. 자, X가 뭐라고 돼 있어? 뭐가 X야? 상금. 우리 줄 쳐야 된다. 뭐를 확률 변수로 정했나라는 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에 집중할 거야? 상금이 얼마냐. 이 전 문제에서 뭐가 중요한 거였어? 여기서는? 핀공의 개수. 핀공의 개수. 그쵸? 지금은 뭐야? 상금. 앞면, 뒷면이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로부터 결정되는 상금이 얼마냐를 물어보네요. 자, 동전은 몇 번 던진다고 돼 있고? 자, 그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총 상금을 좀 구해보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앞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앞도 나올 수 있지. 앞앞도 나올 수 있고. 그래, 뒤뒤도 나올 수 있죠. 얘네 모두 확률 얼마씩? 4분의 1씩.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알죠? 4분의 1씩. 자, 앞앞 나오면 얼마? 200원. 뒤뒤 나오면, 앞뒤 나오면 120, 뒤앞 나오면 120, 뒤뒤 나오면 40. 이렇게 되네. 자, 그럼 확률 변수는 몇 개? 4개. 4개? 4개인 거죠. 이거. 됐나? 자, 그럼 표 한번 슬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은 지금 이 문제에선 상금이고요. 상금은 40원 또는 120원 또는 200원이고요. 확률도 구하기가 쉽네? 40원은 얼마? 4분의 1, 120원은? 4분의 2.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원은? 4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됐나? 자, 뭐 약분은 뭐 계산할 때 하면 되니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대값 구해라. 기대값은 다른 말로? 평균. 그리고 쌤이 평균 구할 때 얘를 E라고 읽지 않아요. Expectation이라고 읽을 거야. 외국인이라서 읽는 게 아니라, 이과들은 이제 곧. 자, 이런 걸 우리 많이 읽지. 뭐라고 읽어? E의 X 승이라고 읽지. 쌤이 이거 읽을 때 EX라고 안 읽죠.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맞지? 잠시 후에 이런 녀석을 배웁니다. Exponential이라고 읽어요. 2.71 정도 되는 어떤 그 무리수야. 파이 다음으로 배우는 무리수야. 이과만 알아요. 어쨌든 이것도 E라고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이거. 자, 얘네 전부 우리가 읽을 때 EX라고 읽는 거 알겠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EX승 Exponential X승. 이거는 익스포네셜 X라고 읽어야 돼. 그래, 아이야. 익스포네셜 X라고 읽어야 되고요. 이거는 익스펙테이션 X.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 알겠나? 쌤이 이거를 굳이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읽는 이유는 저런 애들이랑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과는 많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좀 있으면 나온다. 알려주면. 자, 그래가지고, 뭐야? 평균 구해보도록 합시다. 둘이 뭐 하면 돼? 10, 뒤로 곱하면 60, 얘는 50, 계산하면 120. 무슨 말입니까? 평균이란 확률에서 기대값이라고도 부르고요. 내가 저 두 번 저짓거리를 하면 한 120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최소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평균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밑에. 자, 문자가 몇 개? 두 개니까 식도 몇 개? 두 개 있어야겠죠. 첫 번째 A 더하기 B는 왜? 평균을 다 더하면 얼마여야 되기 때문에?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평균은 얼마다? 4분의 3이다. 그럼 평균은 변수와 확률을 각각 곱한 걸 더해주면 되겠죠? 자, 맨 앞에 거 0이니까 날라가고 A 플러스 2B는 얼마여야 돼? 4분의 3.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땡땡땡 B가 나오네. 4분의 얼마? 1. 1. B가 4분의 1이니까 A도 4분의 1. 4분의 1. 계산이 간단하죠? 강조할 거 없기 때문에. 자, 뒤로. 자, 확률 분포 표 하나 나와 있네. 맞니?
실제로 도당은 요기할 차례인데 하는 김에 끝내는 게 나아서 다른 학교도 껴있기 때문에 여기 144까지 풀고 끝날 겁니다. 문제는 쉬워서 금방 풀 거야. 그리고 자, 확률 분포표를 보시면 1, 2, 3, 4, 5, 15분의 2, 5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5분의 2. 자, 평균 구하라, 분산 구하라, 표준 편차 구하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귀찮게, 안 귀찮게? 귀찮은 거다. 알겠나?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알아야 돼. 자, 평균! 얘네끼리 싹 다 모으면 된다. 자, 먼저 좀 봅시다. 자, 평균은 15분의 2, 5분의 2, 1, 5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됐나? 15로 통분합시다. 아, 대기쳤네. 얼마 나온대? 22? 아, 아닌가? 157 나온다고 하네. 맞나? 자, 계산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자, 분산 구합시다. 자, 분산은 편차 이런 걸 구할 수가 없다. 알겠나? 지금 편차 같은 걸 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자,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저는 꼭 제곱한 거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1, 4, 9, 16, 25. 됐니? 그리고 저 빨간 놈들의 평균 구하면 되겠지? 저 제곱의 평균 답이 3이에요. 어디? 저 평균, 3이에요. 미안. 이거 제곱 평균이네. 잘못 봤다. 우리 쌤이 이거 다 보고 적는다고 했는데 잘못 적었네요. 미안. 자, 요거 하려면 요거 하나 구해야겠지? 자, 그래가지고 먼저 빨간 걸로 expectation x제곱 먼저 구합시다. 쌤이 이거 한글로 읽을 때 뭐라고 읽어? 뭐의 제곱? 아, 미안. 제곱의 평균. 얘랑 얘랑 보면 되죠? 15분의 2, 5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5분의 16, 더하기 3분의 10이냐? 3분의 10. 이걸 계산한 게 조금 뭐라 해보지? 15분의 127. 57이냐? 57. 이런 거. 됐나? 두 번째.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누구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를? 평균의 제곱을. 자, 괜히 헷갈릴까봐 얘는 m이라고 쓴 겁니다. 보통 m 이러면 평균이라고 보기 힘드니까. 제곱의 평균은 현재 얼마냐면 15분의 157. 자, 평균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한 걸 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9. 괜히? 9 곱하면 얼마냐? 135인가? 15분의 22. 이거 좀 되겠네. 요게 분산. 됐나? 자, 여기다 뭐 씌운 게 무슨 편차다? 루트. 루트 씌운 게 루트 15분의 22. 물론 유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루트 15 곱해줘야겠죠? 근데 걔는 그냥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했네. 괜히 혹시 객관식으로 쓰라고 하면 15분의 루트 20이랑 15 곱하면 얼마냐? 얼마니? 112 3개인가? 330?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니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7번. 흰 공 두 개와 붉은 공 네 개가 있다. 흰 거 두 개, 붉은 공 네 개. 자, 이 중에서 두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확률 변수가 중요합니다. 확률 변수는 뭐래? 이 중에 내가 두 개를 뽑습니다. 자, 흰 공의 개수는 몇 개일 수 있고? 몇 개부터? 빵, 1, 2겠네요. 그럼 내가 구하는 이 녀석은 빵, 1. 됐나? 뭐 구해야 돼?
표로 나타내고 평균 분산, 표준 분산 똑같네요. 나보고 표들이라는 문제니까 귀찮지만 해봅시다. 자, 일단 전체는 5분의 뭐 어떻게 구해? 62. 그럼 60이면 15분의인가? 네. 15분의. 자, 0이라는 놈은 여기서 두 개 뽑으면 되죠? 4C2니까, 4,30이니까 6개가 될 거고요. 자, 15분의. 자, 하나하나 뽑으면 되지? 2, 4, 8. 이거 볼 필요 없겠네요. 15분의 1. 바로 나오겠지? 맞나? 2C2니까. 괜히? 자, 평균 구합시다. 평균. 확률과 확률 변수 곱하면 되겠죠? 15분의 8이랑 2랑 더하니까 15분의 10 되겠네. 5로 나누면 3분의 2. 평균 금방 구했고요. 제곱의 평균 구할 때는 여기다가 제곱한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괜찮다. 됐나? 내가 확률 변수에 0이 있으면 되게 땡큐인 것도 지금 느껴야 되네. 마치 그 정적분 할 때 아래 끝이 0이면 좋은 것처럼 좀 비슷한 거. 제곱의 평균도 미리 구해놓읍시다. 제곱의 평균은 15분의 8 더하기 4니까 15분의 10인가? 네. 숫자가 좀 쉽네요, 이번엔. 5분의 4. 너네한테 귀찮은 계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 확률 계산을 좀 쉽게 줬네. 그럼 내가 구하는 분산은, 자, 제곱의 평균 5분의 4에서 평균의 제곱 9분의 4를 갖다가 빼주면 되겠죠. 45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되나? 자, 표준 편차는 내가 좀 전에 구한 분산에다가 뭐만 씌우면? 그러면 얘는 9, 5죠? 그러면 3루트 5분의 4. 루트 5 곱하면 15분의 4,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물론 뭐, 루트만 씌워서 답으로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객관식이면은 다 답으로 써야 되니까. 자, 뒤로. 8번. expectation x 얼마? 2 vx 얼마? 4 시그마 x 얼마? 여기까지 나오나? 안 나와있니? 아, 시그마 x 왜 안 나와있어? 분산 나와있잖아. 얼마야? 나와있잖아 4라고? 2 됐냐? 자, 1번 뭐 구하래? expectation 3x 빼기. 자, 이거 공식만 잘 적용하면 됩니다. x에만 요놈 붙이면 되는 거. 얘는 3, expectation x, 빼기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적용하면 돼. 얘가 2니까 답은 5. 두 번째.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뒤에 있는 3은 쓸모없고, 앞에 있는 거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2 뭐 하면 돼? 제곱하면 4. vx 라고 쓰면 되는 거. 4니까 이거 16 됐나? 3번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얘는 3 곱하기 시그마 x 라고 쓰면 되겠죠? 맞냐? 이거 얼마고? 2니까 답은 괜히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 2번 쉬운 문제인데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쪽에다 할게요. 자, 9번만 하고 갑시다. 확률끼리 다 넣으면 얼마다? 그러니까 아마 그 A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그 확률은 A, 2분의 A, A, 2분의 A, 2분의 A, 그리고 A. 자,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a 제곱 플러스 2분의 3a가 얼마임을 알 수 있다. 넘길게. 자, 2 곱하면은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2a이고 a일 거고 여기 아마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인데 누가 답이야?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오류 생기죠? 네. A는 2분의 1이다. 자, 2분의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보정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저 식은 잠깐만요.
저 녀석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그리고 확률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된 거지? 별거 아니네. 분산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거 제곱한 것도 미리 써두겠습니다. X의 제곱. 자, 평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맞니? 마이너스 4분의 1. 자, 제곱의 평균도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 4분의 1 더한 거죠? 4분의 3. 자, 분산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16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얘는 16분의 12에서 1을 빼니까 16분의 11. 시그마 x는 지금 여기다 보시면 좀 된다? 4분의 루트 11까지 써주면 되겠죠? 됐나? 뭐야? 아, 이걸 구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내리고 뭐냐? 이거 구했는데 구하라는 게 좀 다르네요. 다시 구할게. 1번! expectation x 구하라는 거 얼마? 요거 미안. 요거 하나 구했고요. x 제곱의 평균. 이놈이 이놈이네. 4분의 3. 그 다음 분산 구해라. 16분의 11까지 구했는데 이거 표준편차는 구하라는 말이 없네. 자, 2번 누구의 분산? AX의 분산. 이거는 지금 구한 분산에다가 공식 한번 써봐라 라는 말이죠. V, AX입니다. 자, A는 갖다가 바꾸면 나오는 확률에 A 제곱 곱하기 VX 하면 되겠죠? 자, A가 아까 얼마였니?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4분의 1 곱하기 분산이 16분의 17, 64분의 1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세 번째. Y는 Y의 평균이라는 말이지, 결국. 맞냐? 그럼 expectation Y는 expectation E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 맞냐? 네. 그럼 이거를 쓸 때는 E expectation X 더하기 1 써주면 되고요. 평균이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1 넣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써주면 되는 게 거기 마지막 문제네요. 됐나? 문제들 네. 많았고요. 아, 선생님 이거 숙제 준다고 원래 프린트 뽑아놓으려고 했는데 한방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확통 프린트 줄 테니까 기대를 아시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끝난 사람들 가고 뒤에 수업 남은 사람들은